자, 오늘은 뭘 할 거냐? 자, 제목부터 보자면, 자, 뭘과 과학 방식이에요. 뭘과 과학 방식이다. 단단한 기분이 좋고. 자, 우리 이제 화학을 배우고 있는데, 자, 그 전에 이제 먼저, 화학이란 게 뭐야, 화학이란 게?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화학이란 게? 과학. 그래, 과학 한 종류인데, 뭐라 그랬어? 화자가 무슨 화자? 불화자? 내가 언제 그랬어? 변화를 화자라니까. 변화. 즉, 뭐가 있고, 반응물이 있고, 그 반응이 생성물이 생긴다라고 그랬잖아. 그걸 화학 반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지 마. 저걸 기억이 저 너머로 날리지 말란 말이야. 근데 진짜 기억이 안 나. 저번에 목요일에 했었잖아. 목요일이었나? 화요일이었나? 기억은 안 나지. 알겠어. 그래요. 그럼 모를 수 있지. 처음 다시 할까? 그건 싫죠? 한 시간? 어떻게 보냈는데? 또 하긴 좀 그렇잖아? 야, 그래서 이제 오늘 배울 것과 화학에서, 그러니까 물질이 이제 변하는 건데, 그러니까 정확히 뭐가 얼만큼 있고 또 뭐가 얼만큼 있는지, 그리고 얼만큼과 얼만큼 만나서 또 얼만큼을 만들어내는지, 이런 양적인 관계도 되게 중요한 거죠. 왜냐면 언제나 화학 반응은 일정한 비율에 의해서 성립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양이 중요해요. 그러면 그 몰이라는 건 뭐냐? 그 양을 재는 단위지. 양을 재는 단위. 그러니까 몰이라는 건 단위지. 단위. 단위는 단위인데 어떠한 단위냐? 입자를 쓰는 단위야. 입자를 쓰는 단위다 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 무슨 의미냐?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쌀 한 포대가 있어. 쌀 한 포대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포대라고 하는 건 뭐야? 여러 개, 굉장히 많은 숫자의 쌀 알들이 있는데 그거를 모아가지고 하나의 포장지에다 담아둔 게 쌀 한 포대잖아. 몰도 마찬가지야. 몰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포대와 같은 거죠. 하나의 포대와 같은 거. 그 안에는 수많은 알갱이들, 입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자를 세는 단위가 바로 뭐가? 몰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몰이라는 거, M-O-L, 몰, 이걸 이제 몰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 몰이라는 거는 얼마냐, 단위가 얼마냐라는 거지. 1몰이다라고 하는 거는 얼마만큼의 입자 수를 의미하는 거냐. 1몰이라는 거는 자,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만큼의 양을 의미합니다. 6.02 10의 23승계만큼의 양을 의미를 해요. 그럼 왜 하필 6.02 10의 23승계냐? 그거는 바로 요걸 만든 누가?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이 이렇게 정했어. 이렇게 하자라고 정했어요. 그래서 이 숫자를 뭐라고 하냐? NA 아보가드로의 수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보가드로의 수라고 부른다. 알겠나요? 그럼 이 몰이라는 단위가 의미하는 게 뭔지, 입자를 세는 단위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이런 거지. 쉽게 얘기하면 산소 원자가 1몰만큼 있습니다 라는 건 이 O 산소라고 하는 게 몇 개 있다? 한 개. 예? 한 개? 한 개가 아니죠. 그렇지. 이게 몇 개 있다?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가 있다라는 거지. 이 산소가 이만큼의 숫자만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쌀 한 포대에 쌀알이 10만 개쯤 들어있다라고 한다면, 10만 개 들어있습니다라고 한다면 쌀 두 포대는 총 쌀알이 몇 개 있는 거야? 20만. 그렇지. 20만 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산소 원자가 2몰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산소 원자가 몇 개 있는 거야? 12.0. 그렇지. 12.04 곱하기 10에 23제곱 개만큼 있는 거죠. 알겠나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럼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산소 분자가 1몰만큼 있다. 그럼 산소 분자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O2죠, O2. 이 O2가 몇 개 있는 거다? 6.0. 그렇지, 6.02 곱하기 10에 23제곱 개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어요? 근데 봤더니 산소 분자 한 개는 산소 원자 몇 개로 이루어져 있어? 두 개로 이루어져 있죠. 산소 원자 두 개로 이루어져 있다. 한 분자가 두 개씩 만들어져 있어. 한 분자에는 산소 원자가 두 개 있어. 즉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산소 분자가 1몰계만큼 있다면 그러면 산소 원자는 몇 개 있는 거야? 산소 원자는 몇 개 있을까? 그렇지. 12.04 곱하기 10에 23승계만큼 있더라 라는 거지. 이해돼요? 그럼 또 이렇게 보자. NH3 아모니아가 1몰 있습니다. 그러면 수소 원자는 몇 몰 있는 거야? 아니 몰수로 그냥 얘기해봐요. 몰수 몇 몰이 있어요? 아모니아가 1몰 있으면 H원자는 몇 몰 있어? 그렇지, 3몰 있죠. 질소 원자는 몇 몰 있어? 1몰. 그렇죠, 1몰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모니아 1몰을 이루는 총 원자의 수, 총 원자 수 4몰. 총 원자 수는 그렇죠, 4몰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매우 쉽죠? 응? 별로 어려울 거 없잖아. 아, 그렇구나. 몰은 이런 거구나.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구나. 그냥 단순히 뭐다? 단위이구나 라는 거지. 단위이구나. 그러니까 그냥 숫자 세는 단위야. 예를 들어 커플이 한 쌍이 있어. 그럼 사람이 몇 명 있는 거야? 두 명 있는 거죠. 연필이 한 다스가 있어. 몇 개 있어요? 12개. 12개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오징어가 한 손이 있어. 오징어는 손이라고 안 하지. 갑자기 부르는 명칭이 생각이 안 나. 넘어갑시다. 아, 되게 그 물건을 쓰는 뭐 손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뭔가 좀 해줄라인데 기억이 안 나네요. 넘어갑시다. 자, 여기서 몰이라는 거 정리하겠어요. 그래서 이 몰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한 게 있는데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는데 그러면 또 궁금한 거지. 우리는 다 질량을 가지고 있지. 질량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왜 그럼 우린 질량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뭘로 이루어져 있지? 뭘로 이루어져 있어? 아, 그래. 여러 가지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물질들을 쪼개면 뭐가 나와? 원자가 나오죠. 그치.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량을 가지고 있는 얘기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자들부터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원자 하나의 질량은 굉장히 작겠지. 근데 물질을 계산하다 보면 이제 할 수 없는 질량의 단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대체 그러면 우리가 뭐를 이렇게 정해봤으니 그럼 1몰의 질량은 대체 얼마일까라고 또 궁금증이 생겼어요. 또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럼 실제 질량이 얼마나 될까 해서 탄소의 실제 질량을 한번 구해보았어요. 얼마냐? 1.99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3제곱 그램이 나오더라는 거지. 탄소 한 개의 실제 질량. 수소 한 개의 질량을 재보니까 1.67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4제곱 그램이 나오더라는 거. 왜 하필 6.0이었을까? 그건 바로 자 그러면 탄소가 1몰이 있으면 그거의 질량이 얼마일까? 구하려면 여기다 얼마 곱하면 돼?
탄소 1몰의 질량을 구하려면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실제 질량. 탄소의 실제 질량. 뭘 곱해줘? 아보가드로의 수. 이 1몰의 개수를 곱해주는 거지. N, A라는 걸 곱해주게 되는 거지. 봤더니. 자, 그럼 1.99에다가 6.01을 곱해. 왜냐면 10의 23제곱, 10의 마이너스 23제곱은 다 이가요. 없어지니까. 짠짠! 하니까. 뚜시뚜시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 우리 언니한테는 치치 이렇게 하는 거야. 뻔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봤더니 6.0이 1.95 곱하면 얼마가 나올까? 12. 12가 나오는데 단위가 뭐였어? 그램이잖아. 그러니까 12 그램이 나오더라는 거지. 오, 12가 나왔어. 수소도 한번 해봤네요. 수소 1몰의 질량을 구하기 위해서.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해? 수소의 실제 질량. 뭘 곱해요? 아보가드로의 수를 곱했더니 얼마가 나왔냐? 봤더니 1g이 나왔어. 왜냐면 얘는 마이너스 24제곱이고 23제곱이니까 10분의 1이거든. 근데 거기다 6.0에다가 1.67을 곱하니까 약 얼마 정도 나와요? 한 10 정도 나와요. 그래서 요 숫자가 나오더라고. 근데 재미난 게 하나 있지. 자, 탄소의 원자량은 얼마예요? 12. 12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 수소의 원자량은 얼마였어? 우리가 보통 1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봤더니 1몰의 질량을 구해봤더니 원자량이랑 뭐 붙인 거랑 똑같아? 그램을 붙인 거랑 똑같다라는 거지. 그러면 생각해봐. 1몰의 질량이 12g이면 2몰의 질량은 얼마일까? 24. 3몰은? 30. 4몰은? 48. 이렇게 되겠지. 산소 1몰의 질량은 1g이라면 2몰은? 2g. 3몰은 4g 이렇게 떨어질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식을 하나 구할 수가 있었는데 그 식이 뭔 곱하니? 자, 몰수는 뭐랑 같냐? 몰수라는 건 뭐랑 같냐? 자, 어떻게 구하냐? 화학 식량. 화학 식량 분에 뭐랑 같냐? 질량이랑 같더라. 요런 식을 하나 얻어낼 수가 있었어요. 요런 식을 얻어내게 되었다. 자, 그래서 요렇게 구할 수가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건 이거. 요 식이죠, 요 식. 요 식을 아는 게 중요하죠. 요 식. 그래서 이걸 기호로 표시하면 또 이제 어떻게 표시할 수 있느냐? 몰수는 N으로 보통 표시를 해요. N. 화학식량은 large M. 요로 얘기해요, 질량은. 그리고 보통 W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물에 대해서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걸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되는가? 자, 예를 들어 CO2가 있어. CO2가 있는데 CO2가 있는데 CO2 이산화탄소죠. 이산화탄소 예를 들어 36g 33g이 있다고 쳐봐. 33g이 있다고 쳐봐. 그럼 얘가 대체 몇 몰이 있을까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산화탄소에 뭐? 화학식량 얼마예요? 44. 분의 질량 해주면 되겠지. 얼마 나와? 4분의 3 나오지. 그러면 4분의 3 몰이겠지. 0.75몰이 있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혹은 물이 있는데 얘가 예를 들어서 36g이 있어. 자, 그럼 구해보려면 물의 분자량 18에다가 36 해주면 얼마 나와요? 2 나오지. 2 몰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이 몰을 셀 때 몰이 같으면 양도 같을 거 아니야. 입자수가 같겠지. 몰수가 같으면 입자수도 같겠죠.
그러면 이 모을 수가 같으면 입자 수도 같다 라는 걸 이용을 해서 우리는 또 하나 새로운 사실을 하나 접하게 되는데 여기서 또 하나 접해야 될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보가드로의 법칙이에요. 아보가드로의 법칙이다. 참 이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이 참 별의별 짓을 다 했어. 굉장히 요쪽 계통에서는 참 업적을 많이 남긴 사람인데 아보가드로의 법칙이 뭘 의미하느냐. 이건 이제 기체에 대한 법칙이에요. 기체에 대한 법칙인데 그 게이비사 알아? 게이비사 기체 반응 법칙 세운 사람 고놈이랑 같이 이제 굉장히 콩닥콩닥 잘 했어요. 법칙을 참 잘 만들었어. 아보가드로의 법칙이 뭐냐? 같은 뭐 온도 같은 압력 조건에서 같은 온도 같은 압력일 때 뭐가 같으면 입자수가 동일하다면 입자수가 동일하다면 뭐가 같은 거냐? 뭐가 같은 거냐? 차지하는 부피가 같은 거지. 뭐에 상관이 없으냐? 뭐에 상관없냐? 기체 위 종류에 상관없이 이러한 법칙을 아보가드로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따서 아보가드로의 법칙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일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예를 들어 어떤 공간에다가 온도와 압력을 맞췄어. 온도 압력을 맞추고 나서 자, 수소 기체를 1몰을 어떤 공간에 풀어놨어. 수소 기체 1몰의 공간에 풀어놨더니 얘가 얼마를 차지했냐면 30리터를 차지했네. 그럼 같은 방법으로 산소 기체 1몰의 부피를 보니까 그것도 얼마다? 같은 온도, 같은 압력이라면 그렇지, 30리터다. 같은 조건으로 쭉쭉쭉 가다가 기체 중에 또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뭐 암모니아라고 한다면 암모니아가 1몰이 있으면 얼마야? 30리터. 그렇지, 똑같이 30리터인 거죠. 2몰이 있으면 그럼 얼마일까? 2몰이 있으면 얼마일까요? 30리터. 2몰이 있는데? 60? 그렇지, 60리터가 되죠. 양이 지금 두 배로 늘었잖아. 그럼 차지하는 공간도 두 배가 되겠지. 입자수가 늘어나면 부피도 같이 증가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산소기체가 3몰이 있으면 얼마겠어? 90. 그렇지, 90리터가 되더라. 이러한 법칙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체 종류 상관없이 온도와 압력만 같으면 차지하는 부피는 다 똑같아. 입자수가 같으면 입자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부피도 증가할 거고. 알겠어요? 그래서 이 아보가드로의 법칙 중에서도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바로 표준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기준을 잡았는데 어떤 기준을 하나 잡았는데 표준상태일 때 표준상태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했나? 일기압. 기압은 일기압이고 온도는 몇 도? 0도씨예요. 일기압 0도씨 조건 하에서 일기압 0도씨 조건 하에서 기체는 어떠한 법칙이 성립을 하느냐? 어떠한 법칙이 성립을 하느냐? 여기에서 자, 기체 1몰은
기체 일몰에 차지하는 부피가 얼마냐? 기체 일몰의 부피가 얼마가 돼요? 22.4리터가 되더라는 거. 이게 바로 표준 상태에서의 기체 부피야. 기체 일몰당 22.4리터를 포함을 한다라는 거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 몰수를 이용해서 몰수를 이용해서 우리는 어떠한 걸 구할 수가 있느냐? 어떠한 걸 구할 수가 있냐? 몰수는 뭐와 같은 거냐면 뭐와 같은 거냐? 자, 여기 뭐가 들어가?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 즉 아보가드로의 수가 들어가고, 그때 이 뭐가 같은 거? 몰수는 아까 화학식용의 질량이었잖아. 입자의 개수가 변동이 있겠지. 그럼 질량이 달라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차지하는 입자수랑 동일한 거지. 이렇게 되면 몰수를 알 수 있을 것 같아. 입자수가 다르니까. 또 이것은 뭐와 같냐? 부피를 따지자면 뭐와 같은 거야? 1몰의 부피가 얼마예요? 이게 1몰의 개수잖아. 입자수. 그럼 뭐랑 같아? 22.4리터와 같아. 언제? 표준 상태 조건에서. 그때 여기는 뭐야? 기체의 부피라고 한다면 몰수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식도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몰에 대한 걸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가 있더라라는 거죠. 어렵나요? 매우 간단하죠? 매우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몰에 대한 내용이더라라는 거지. 알겠어요? 몰에 대한 거는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잘 이해 안 되거나 궁금한 거 있나요? 매우 명쾌하지? 명쾌하다고 해줘. 네. 오늘 왠지 수업이 좀 잘 되는 것 같아. 느낌이 좋구만. 이해돼? 무슨 말인지? 지금 몇 번을 반복해서 그런지 모르겠죠? 몰에 대한 것만. 왜 몰이 중요하냐면 이 몰을 알아야. 그러니까 화학은 뭐야? 1단원에서 멘붕, 2, 3단원 좀 편하게 가다가 4단원에서 멘붕, 그러고 나면 1, 4단원의 합체, 융합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복잡한 화학이 탄생하는 거죠. 고3 때는 1단원과 4단원 때문에 열심히 고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몰에 대한 걸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몰은 간단하죠? 간단하죠? 참 쉽죠? 내가 옛날에 대정령 TV라는 걸 본 적 있었는데 이 말이 참 기억이 남더라고. 참 쉽죠? 다 외우세요. 아, 이 말을 하더라고. 혹시 보나요? 아프리카 TV 이런 거? 안 봐요? 나도 어쨌든 한번 보게 됐는데, 아, 그 어투가 마음에 든다고. 뭐 요즘에는 뭐 이렇게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잘은 나도 모르겠지만. 예, 그 다음 볼 건 뭐냐? 자, 화학 반응식입니다. 자, 이 화학 반응식이 왜 중요하냐? 화학 반응식이 왜 중요할까? 왜냐면, 요 단원의 핵심은 뭐냐? 양적 관계를 설명을 하는 거야. 양적 관계라는 건 뭐냐면, 우리 아까 화학 반응 할 때 있잖아. 정확히 이제 딱 비율이 맞춰서 딱 떨어지는 거죠. 그치? 정확히 비율이 맞춰서 딱 떨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러한 양의 비교를 하기 위해서. 얘는 대체 얼만큼 있고, 얘는 대체 얼만큼인지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 지금 배웠던 거를 쭉 정리해보자면. 뭐뭐 있었어? 화학식량이 있었고, 그리고 부피 있었죠. 그 다음에 물질의 고유성질인 질량이 있을 거 아니야. 질량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뭘 이용해서? 뭐 밀도 같은 것도 있고. 이런 걸 이용을 해서 두 물질의 양을 비교하고, 세 물질의 양을 비교하고, 이 두 개를 섞었을 때 그 다음이 얼마가 나오는지 비교를 하고, 이런 걸 할 수가 있는 거지. 알겠나요? 그게 이제 핵심 포인트야. 그럼 화학 반응식을 보도록 할게요. 화학 반응식이라는 걸 정의하자면 뭐야? 정의하자면 뭐예요? 화학 반응식. 화학적으로 반응하는 식. 화학적으로 반응하는 걸 식으로 표현한 거지.
그럼 기본적으로 화학과학이 그런 제일 첫 번째 뭘 일단 이용해? 화학식을 써야죠. 화학식. 화학식인데 우리가 하려는 물질, 우리가 반응시키려는 물질을 뭘로? 간단한 화학식으로 써주는 거지. 간단한 화학식으로. 예를 들어서 물이라고 한다면 뭐라고 쓰면 돼? H2O 라고 쓰고, 암모니아라고 한다면 NH3. 그렇지. NH3라고 하고, 사이아나소라고 한다면 HCN으로 얘기를 해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처음 듣는 물질입니까? 미안해. 그냥 장난치려고 한번 해본 소리였어요. 자, 이렇게 써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나라야 물이고 암모니아이지만 외국에 나가면 물 암모니아란 말 써요? 안 쓰더라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건 뭐야? 언어잖아, 언어. 언어죠. 언어적인 건데 우리도 이 화학에 대해 알려면 화학에 관련된 언어를 쓸 수 있어야 될 거야. 이 화학식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야? 화학의 언어인 거죠. 이번 1단원의 제목이 뭐예요? 그렇습니다. 화학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화학식을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화학식으로 정리해 준 다음에 그 다음 두 번째로 할 건 뭐예요? 두 번째로 할 건 뭘까? 두 번째로 할 건 뭘까? 반응물과 반응물과 생성물을 구분해 주는 거지. 자, 반응과 생성물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 중간에 뭐가 껴요? 이 화살표가 하나 끼지. 이 화살표의 의미가 뭐예요? 간다. 간다. 간다라는 거지. 우리 수학식 기호에는 등호라는 게 있어요. 등호는 뭘 의미하는 거야? 양쪽이 어떻다? 같다라는 의미잖아. 그럼 여기다 등호 쓰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안 돼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있어. 화학식을 쓰, 화학 방식을 쓰는데,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안 돼.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요거는 절대 안 되는 거지. 왜? 등호를 쓴다는 얘기는 양측 물질이 똑같은 얘기거든. 근데 이거는 정확히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를 해줘야 된다. 여기서 여기로 반응이 일어났다라는 표시를 해주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그러면 이 화살표를 봤을 때 화살표의 왼쪽에는 뭘 적어줘야 돼? 반응. 그렇지. 반응물을 적어줘야 됩니다. 오른쪽에는 뭘 써줘야 돼? 생성물. 그렇죠. 생성물을 적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만 쓰면 화학방식 다 완성했죠? 그래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 다음 세 번째로 해야 될 건 뭐야? 세 번째로 할 건? 계수. 그렇지. 계수비를 맞춰줍니다. 계수비가 왜 중요해? 이 화살표를 경계로 해서 여기 있는 물질과 여기 있는 물질의 원자의 종류나 계수가 변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변하면 그건 화학방식이 아니야. 화학 반응식이에요? 아니에요? 변화가? 아니죠. 그건 화학 반응이라고 부르잖아요. 어? 그러면 선생님 이건 뭐예요? 그럼 이건 뭐야? 이건 대체 뭘까? 이런 반응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어요. 근데 이거는 변했잖아. 왜? 방출? 방출? 뭐가? 아까 얘기했듯이 화학 반응은 변하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근데 왜 이건 변했어? 이유가 뭘까? 이거는 화학 반응이 아닌 거지. 이걸 뭐라고 불러?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라고 하죠. 그럼 핵융합이나 핵분해는 화학 반응이 아니야? 아니.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자나 원소를 정의를 할 때 뭘로 정의해? 화학적인 방법으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물질인 거야. 이거는
화학적으로 지금 쪼갠 게 아니잖아. 화학적인 방법으로 합친 게 아니에요. 이건 핵반응이야, 핵반응. 그럼 화학반응이 아니겠지. 따라서 얘는 화학반응이 아니다 라는 거죠. 화학반응이 아니다 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반응이 일어나기는 일어나는 반응이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아니 일어나지만 화학반응은 아니다라는 걸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 개수비를 맞춰줘야 되는데 개수비를 맞출 때는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지. 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 뭘 써줘 우리가 보통? 보통 해주는 건 미정계수법을 보통 쓰잖아. 그치? 그래서 A, B, C, D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 뭐 이렇게 하죠. 뭐 A는 뭐 E, C 그 다음 뭐 A는 뭐 E, D 이것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뭐 B는 C 플러스 ED 뭐 이렇게 우리가 보통 쓰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통 이제 땡땡땡땡 하면 A가 얼마 나오고 A는 얼마 나오고 뭐 1 나오고 B는 얼마 나오고 뜻던던던던 3 나오고 C는 뭐 2 나오고 D는 뭐 2 나온다. 우리가 보통 뭐 이렇게 하잖아요? 미정계수법을 이용을 해서 보통 그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가장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미정계수법을 이용을 하는 거지. 자, 이렇게 해주면 아니면 또 이렇게도 할 수 있죠. 이렇게도 할 수 있죠. 자 여기는 C가 몇 개? 이쪽은 C가 몇 개? 두 개. H는 몇 개? 네 개. 네 개. O는 몇 개? 두 개. 이렇게 써주고 여기도 C는 두 개가 되고 자, H는 네 개가 되고 오는 두 개가 돼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직접 대입을 해가지고 맞춰주는 방법이 있고 이거 이제 편한 대로 하면 되지. 그렇죠? 편한 대로 이제 맞춰주시고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로 할 건 뭐야? 네 번째로 할 건 뭐예요? 상태 표시. 그렇지. 상태 표시입니다. 상태 표시. 그래서 어떻게 표시하느냐? 기체 액체, 고체, 그리고 수용액. 네 가지의 상태를 표시하는데 각각이 어떻게 표시해요? 기체는 뭘로? G, 액체는 L, 고체는 S, 수용액은 AQ 이렇게 표시하죠? 그래서 뭐 gas, liquid 리큐름? 리퀴드? 몰라 아무튼 그 다음 솔리드 그 다음 왜 이게 아쿠아 포지션인가? 뭐 그럴 거야. 이렇게 네 가지로 표시를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화학 반응식을 완성을 시킬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의 화학식을 가지고 우리는 한번 뭔가를 하나 보도록 할게요. 어떤 걸 써볼까요? 우리 만만한 화학식 하나 볼까요? 만만한 화학식 우리 이제 잘 쓰는 화학식, 앞으로 이제 잘 써야 되는 화학식인데 이거 하나 봅시다. 여섯 개의 CO2와 여섯 개의 물을 이용을 해서 여섯 개의 CO2와 여섯 개의 물을 이용을 해서 C6H12O6 플러스 여섯 개의 O2를 만들었다. 기본적인 광합식, 광합식이란다. 광합성의 식이죠. 광합성의 화학 반응식이죠. 응? 이렇게 될 때.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어떠한 정보를 알 수가 있는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뭐야? 첫 번째로 뭘 알 수 있어요? 이 화학 방식을 보면. 광합성. 응, 광합성에 해당하는 걸로 알 수 있고. 물질, 반응물. 그러니까 반응물과 뭐가 반응을 했고 그 다음에 어떤 생성물이 만들어졌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 이산화탄소와 물이 반응해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었다. 자, 두 번째. 자, 여섯 개, 여섯 개 반응해서 한 개, 여섯 개를 만들었다. 물질은 양. 물질의 양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치? 물질의 양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 이제, 여기는 지금 빠졌는데, 여기다가 G, 여기다 L, 여기다가 S, 여기다 G, 이렇게 쓰면 또 뭐도 알 수 있어. 세 번째, 물질의 상태도 알 수가 있는 거지. 네 번째, 이제 물질의 양인데, 이거는 이제 뭐, 여기 이제 일정한 비율이 성립하잖아. 일정한 비율 뭐가 성립해? 분자 수비. 개수비. 몰수비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플러스 알파로. 어떤 거 할 수 있어? 기체의 경우. 뭐까지 할 수 있어요? 몰수가 이렇게 일정하면 뭐도 할 수 있는 거야? 부피비까지 할 수 있다. 대신 뭐는 성립하지 않아? 질량비와 동일하지 않다. 질량비와 동일하지는 않다 라는 거죠. 얘네 비율이 얘네 서로 성립할 수는 있겠지만 기체의 경우 질량비까지 동일하지는 않다. 대신 이 화살표를 경계로 원자의 종류나 개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있는 물질의 총질량과 여기 있는 물질의 총질량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질량 보존 법칙이라고 한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나요? 응?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배워야 될 내용들이에요. 내용 간단하죠? 어렵습니까? 아니,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잖아. 그치? 이제 우리가 실전으로 들어가는 게 어려운 부분이지. 몇 번 해보면 금방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책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책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의 화학 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물질의 여러 가지 한번 보는 거야. 여러 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식을 하나 써보겠습니다. N2 기체고요. 플러스 3H2 역시 기체입니다. 반응해서 뭘 만들었느냐? 두 개의 NH3를 만들었어. 얘도 마찬가지로 기체예요. 이렇게 될 때 자 봅시다. 먼저 이제 이거를 살펴보자. 이제 우리가 굳이 모형까지는 안 봐도 되겠지. 모형까지는 안 봐도 돼요. 자, 이때 이 조건이 얼마였냐면 이때 이 기체의 이때 이 반응의 조건이 얼마였냐면 지금 이게 일어날 때 0도씩 일기압이었어 이라고 한번 해봐요. 그럼 무슨 상태야? 표준 상태다 라는 거지. 표준 상태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럼 이제 이 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몇 가지 뽑아볼 건데 먼저 얘네들의 개수를 한번 봅시다. 개수를 살펴보자면 개수는 지금 어떻게 돼요? 얘는 얼마? 1. 질소는 1, 수소는 3이죠. 그치? 얘는 2. 아, 1대 3대 2로 반응을 하는구나. 자, 그러면 분자수비. 자, 분자수의 비율은 어떻게 되나 봅시다. 분자수의 비율은 얘가 얼마야? 1이죠. 그치? 얘는 한 분자에 세 분자 반응하잖아. 그래서 몇 분자 만들어? 두 분자 만든다라는 거지.
아, 분자수도 동일하게 성립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그치? 그 다음에 몰수. 몰수도 한번 봅시다. 몰수. 만약에 얘가 1몰이라면 얘는 몇 몰 반응하는 거야? 3. 3몰 반응하고 얘는 2몰이 생성된다라는 거지. 아, 몰수도 동일하네요. 그 다음에 자, 셋 다 기체니까 부피비. 부피는 어때? 자, 이렇게 보는 거야. 자, 얘가 1몰 있다고 한다면 부피는 얼마겠어? 1몰 있다고 하면 부피는 얼마겠어요? 22.4. 그렇지, 22.4리터가 될 거야. 그치? 얘는 얼마 될까? 얘는 얼마 될까? 67.2리터가 되겠지. 그래서 얼마 나와? 44.8리터 나오겠죠? 그치? 그러니까 얘도 결국 뭐야? 부피도 몇 대 몇 대 몇? 1대 3대 2로 성립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은 이제 질량인데, 질량. 질량 한번 생각을 해보자. 질량인데, 자, 이 질소의 원자량은 얼마예요? 아, 이거 분자량. 24. 28. 어, 그렇죠. 28이죠. 질량 28이고, 수소 분자의 분자량. 분자량이 질량이에요. 아, 이제 질량 B 몰라. 알았어. 지울게. 분자량의 질량은 아니고, 분자량이, 그러니까, 질량 B가 어떻게 성립하는지 보여주려고. 자, 다시 설명을 해줄게. 질소 1몰의, 아니, 질소의 분자량은 얼마야? 28. 질소의 분자량 28이죠. 28일 때 얘가 지금 몇 몰이 있으면, 1몰이 있으면 그럼 몇 그램이 되겠어? 28. 그렇지. 28 그램이 되겠지. 그치. 수소 한 분자의 분자량은 얼마야? 수소 한 분자가 H2잖아. 그렇지, 2. 2인데 지금 얼마 있어? 3 있잖아. 3이 있어. 따라서 그러면 3몰 있으니까 몇 그램? 6. 그렇지, 6그램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암모니아인데 암모니아의 분자량은 얼마야? 암모니아의 분자량은 얼마야? 17. 그렇지, 17. 인데 몇 몰 있어? 2몰이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되는 거야? 28. 28이 돼요? 34. 그렇지, 34 그램이 된 거야. 그럼 보니까 지금 어떻게 돼? 28대 6대 34잖아. 28대 6대 34. 약분해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14대 3대 34 절반이니까 얼마야? 17이 되지. 그쵸? 근데 봤더니 반응물의 총 질량이 얼마예요? 반응물의 총 질량 17. 생성물의 총 질량은 얼마야? 17. 아, 뭐가 성립한다? 질량 그대로 보존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제 분자수라는 건 이제 1이라고 봤을 때 여기 6.02 곱하기 10에 23제곱 때. 여기는 얼마겠어? 18.06 곱하기 10에 23제곱 때. 여기는 12.04 곱하기 10에 23제곱 개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성립을 할 거 아니야? 그쵸?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더라.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 첫 번째. 이거죠. 이건데. 자, 개수비랑. 개수비는 뭐랑 같고? 분자수비랑 같고.
분자식은 또 뭐랑 같아? 몰습이랑 같고. 또 몰습이는 뭐랑 같아? 그렇지. 기체의. 셋 다 기체니까. 기체의 부피 B와 같더라 라는 말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질량은 똑같진 않아. 질량 B는 동일하잖아요. 하지만 질량을 봤을 땐 뭐가 성립한다?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 알 수 있는 거죠? 응?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겠다. 알겠나요? 간단하죠? 응?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이제 하나 차근차근 쌓아가다 보면 얼마든지 알 수가 있는 부분이 되는 거지. 알겠나요? 응?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뜨길 바라며 눈을 떠라 스마트폰.